있냐? 안녕하세요.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강종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평소에는 집에서는 뭐 하시는데요? 이제 수업이 없는 날도 있잖아요. 없을 때는 거의 뭐 죽은다. 영화, 예? 넷플릭스 아니 그냥 OCN이나 뭐 예. CGV 그 TV에 예. 나오는 영화 봐요. 그럼 이제 여가 생활 즐기는 거네요. 예,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. 근데 원래 작품 활동 이런 거 하시려면은 예. 좀 뭐고 영화도 약간 신작 영화 이런 거 좀 많이 보는 거 있다. 가끔 많이 하잖아. 그렇지 않고 난 유행을 쫓아가는 것보다. 재즈라서 또 다 나눠나면 또. 재즈는 어차피 좀 유행 별로 안 타잖아요. 예, 거의 뭐 클래식하고 비슷하죠 재즈도. 오히려 뭐 고전 많이 좋아하고 옛날 뭐 물건도 옛날 거 좋아하듯이 똑같죠. 그렇고. 요거는 제 1집인데. 1집. 네. 네. 이거는 제가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. 거제도의 이제들... 내용을 먼저. 요 거제도 흥남 철수 작전 때 그 메르디스 빅토리. 빅토리. 그 배. 그 선장님 레너드 라루. 그리고 이 하버는 장성포 항구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. 그 늘 한 자리에서 막 길 잃은 배들도 안내하고 우리를 품어주잖아요. 등대가 엄마나 할머니처럼. 그래서 이게 등대 항구란 뜻이잖아. 그리고 저 네덜란드 공부했을 때 그냥 그 도시 이름 마스트리트. 그리고 여기는 섬마을 거제, 거제도. 그리고 거제도 임진년제 5월 7일 옥포해전 첫 승전에 네. 거기에 대한 내용. 이제. 네덜란드 가서 공부하셨어요? 네. 오이구, 거제도에서 참. 여기는 저 우리 거제도로 들어오는 국도 14호선 노래한 거고 제가 차 타고 어릴 때부터 막 도시고 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항상 듣고 다녔으니까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. 예, 그래서 그 음악 듣고 다니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쉽게 말해서 이 도로를 다니면서 그 음악을 들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. 저뿐 말고 아니고 그래서 그 들었던 뮤지션들을 ABCD로 나열해서 이렇게 만든 노래는 영어 노래예요. 여기 또 해금강 탁 일출. 예. 그리고 뭐 이게 일요일 오후가 되면 묘한 기분이 들어. 그게 뭐 일요일 오후만 딱 됐을 때 평온한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데 바다에 앉아 있을 때 일반인 상당히 다르네. 원래 일요일 오후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 출근해야 되나. 내일 출근해. 헬 조선. 자유로운 영혼. 어렸을 때. 자유로운 영혼. 어렸을 때. 이제 그런 뭐 이거 얘는 회화관은 그 우리 거제도 외포의 대구 유명하잖아. 네. 대구가 확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. 네. 거기에 대한 내용. 우리 삶하고 비슷하니까. 그 내용이고. 연주곡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이 집이고. 그리고 여기 지금 1번 물고기죠. 이 물고기는 그 임영웅 사장이 그 제 친구거든요. 임영웅 회사 사장이. 영웅이가 무명일 때 거제도에 제가 이렇게 대구 축제도 연결하고 어디 근처 부산 뭐 대구 마산 왔다가도 저희 집에 1년에 한두 번씩 자고 갔어요. 그래서 근데 갑자기 미스터 트롯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. 아무튼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지금 좋지. 뭐 예 너무 잘 돼가지고 임영웅군은 내가 보니까 어떤다면은 딱 준비된 그거였어. 왜냐면 팬층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었고 원래 우리 이제 오디션 프로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 좀 가까운 이제 좀 이런 이제 버스킹에 가까운 사람 나오는데 그분은 진짜 팬층이 이제 팬덤이 있는 그런 분 나오라니까 좀 더 그랬네. 그래서 그 용웅이가 이렇게 잘 되고 제가 그 회사 이름이 물고기예요. 오.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어서 그냥 별로 관심 없더라고. 여기도 보면 물고기 회사에서 나온 앨범이에요. 그리고 이건 3집인데 제가 자란 옥림바다. 옥림바다. 예. 그리고 기타 하나 치야 될 건데. 예, 지금 요사는 아니 원래 그냥 오늘 기타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히트. 아 히트. 기타 히트. 여기는 제 사는 문동 폭곡길. 예.
그리고 뭐, 예, 뭐, 거의 뭐,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의 그 추억들이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. 이게, 저는 그,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, 근래 보니까 제가 파란색 종류를 구별하는 약간의 다른 게 있다라고 느꼈거든요. 그게 뭐냐니까, 바다에서 맨날 살아놉니까? 바다가 왜 그 맨날 똑같은 바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에도 색깔이 계속 바뀌거든. 계절에 따라 바뀌고 그게 그 색깔이 너무 신비롭다는 걸 원래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애들이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. 본인도 마찬가지. 본인이 너무 본인의 진취가 있으면은 아니 바다는 본인이 하늘에 따라서 그. 아예 달라지니까. 아니 이 아이씨가 내가 볼 때는 나도 몇 번 안 봤지만 이제 예술가들이 보면은 본인의 시간이 많이 가리잖아. 본인 너무 신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. 그 TV 보면은 본인이 너무 이쁘면 그런 사람이야. 저는 술을 막 자주 먹고 이래가지고 몸한테 미안하니까 그래도 아직 좀 멀쩡하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줘요. 고맙다고. 근데 원래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야 나머지가 그치. 있는 거니까. 본인이 없으면 타인도 없어요. 그리고 본인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도 좋아 보이는 거고. 그리고 이 그림들은 그 정일모라는 서양 화가인데 그분이 직접 그려준 그림도 너무 멋지네요.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. 정일모. 일모 고마워. 친구예요 일모가? 아니요. 저보단 어린데 거의 친구처럼 지내. 아니야. 양 원기면 이쪽에 인기 있는 음악 있다더만. 그때 옛날에 보니까 제가 히트곡만 찍어드릴게요. 아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더라. 선말 거지 한번 틀어주세요. 이쪽에 6번. 6번. 네. 일단 이거 사진 다 두고 가시고 일단 요거는 먼저 증정식을 해야 되니까 사진 한번 찍게. 네. 그러니까 내가 휴폰으로 한 장 찍는 거. 올해 네. 안에 사집이 나오거든요. 네. 그거 꼭 갖다 드릴게요. 네. 둘이 엉덩이 들고. 이래서? 아니 엉덩이 들고 이제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엉덩이 들고 엉덩이 뒤로 빼고 아니 이쪽 엉덩이 들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더 붙어가지고 얼굴 좀 보이게 해가지고 둘이 다 이렇게 하나 곡 숙이고 얼굴 보고 하나 둘셋 일로 보시고 하나 둘셋 앨범 좀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 잘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네,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한 곡 틀어주세요. 선마을 거제. 선마을 거제. 1집에 6번. 아, 네. 네. 이거 몇에 두고 하고 아, 제거죠. 해줄 거야. 재밌죠? 나는 재미가 없으니까 똥손 씨가 있어야 돼. 아니 원래 별거 없거든요.